하우스 배치고사. 좋죠? 네. 아주 뭐 등장부터 웅장하게. 자, 배치고사 중이고요. 한 판에서 깔끔하게 배치고사 1승 거둔 상황이고 이제 이두 번째. 아하, 다찌라니. 다찌라니 아쉽네. 여러분들 배치고사는 잘 보셨습니까? 배치고사 기간 사실 지금이 약간 또 헬이잖아요. 또 지금 헬 구간이라서 운에 맡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여러분들 골스 챌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배치고사를 잘 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기도하면서 서치를 하는 게 답입니다. 어차피 내 실력은 똑같고 이기거나 지거나는 상대에게 달려 있는 거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치를 누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차피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치고사를 잘 보는 법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달려 있다. 우리 편보다 적 상대의 병신이 하나 더 있으면 이기는 거고요. 우리 편에 상대보다 병신이 하나 더 있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에게는 병신이 확정적으로 나한 명이 확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질 확률은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푸른 빛기영님 병성 11개 감사합니다. 이거 소환사 명 가려줘야 돼요. 네, 뒷말테러 갑니다. 이거 소환사 명 가려줘야 돼. 뭐하냐? 카메라로 돌려. 아, 뒷말 태러 가는데, 아. 뭐하냐? 아이, 노답. 누구야? 카피디지. 아, 노답인데. 아이. 저는 워익 정글 가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하이에나 워익으로 가볼까요? 트롤러가 있네요. 5대 부활 텔포. 배치 10연패 간다고. 역시, 예, 운에 맡기는. 이거는 뭐, 닷지를 한번 좀 기다려보죠. 예. 던지진 않을게. 이거는 무조건 닷지해야 됩니다. 예. 던지 스펠은 이렇게 간다. 개소리고요. 이건 뭐, 닷지를 해야 되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편이 또 닷지 할 수가 있으니까. 스펠 정상적, 스펠 정상적이어도 노답이야. 없어. 이판 졌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닷지를 유도합니다. 우리 편 누군가 닷지하기를 바라면서 졌어. 아, 인정. 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지면 되죠. 지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저도 여기서 부활 텔포를 딱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편 누군가가 닷지를 하기 위해서 닷지할 사람을 하나 더 늘기 위해서. 같이 즐기자. AP로 갈게. 선 조냐. 딱 이렇게 해주고, 워익으로 AP 선 조냐 가겠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우리 편도, 이제, 끝!
그렇지, 닿지 좋고요. 성공! 아, 성공! 아,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이러면은 내 다치카드 하나는 아낀 거야. 어, 나는 여차하면 내가 다치카드 한번 쓸 수 있게 된 거야. 좋아. 좋습니다. 아, 성공. 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발 그딴 놈 만나지 않기를. 정상적인 팀원, 못해도 좋으니 정상적인 팀원과 만나는 것이 승리의 첫 번째. 승리의 첫 번째. 정상적인 팀원과 만나기를. 이기고 싶어하는, 못하더라도 이기고 싶은,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병신을 만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뭐 해볼 수가 있는데, 이길 생각이 없는 병신은 힘들어. 2픽. 자, 빨리 스펠을 바꿔줍니다. 빨리 스펠을 바꿔줍니다. 립은 벤이고, 피들, 벤 일단 좋아요. 벤 정상적입니다. 립은 카타네. 저쪽도 정상적. 피들, 렉사이, 벤 좋아. 이러면은 일단, 이기고 싶은 우리 편들. 좋아요. 제드 벤. 상대도 이기고 싶어. 우리는 뭐 벤 하니? 야스오 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러면은, 정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글 갈게요. 뿅! 딱 해놓고. 아, 좋아. 탑 갈게요. 좋습니다. 정글 갈게요. 탑 갈게요. 딱딱. 포지셔닝 나눠지고 있고요. 자. 아. 자, 이러면서 워익을 철커더 클릭을 딱 한 다음에 아까 이겼었던 극지사냥꾼 워익으로 가죠. 자. 오케이. 자, 봅시다. 탑 자르반 괜찮아. 탑 자르반 괜찮아요. 자, 좋습니다. 아리 일러가 달라졌네. 오, 이정원 갔다 온 아리. 이정원 갔다 온 아리네. 어이구, 로 아, 일단은 탑에 이제 그 호응이 굉장히 좋은 자르반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바루스? 바루스가 괜찮은 게 워익이 궁으로 물어버리면 바루스 궁이 바로 확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루스와 워익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무슨 서폿을 가지고 있느냐. 모르가나니까 상대 모르가나 서폿이니까 모르가나 서폿을 상대로는 뭐가 좋나요? 미드? 어? 그 뭐지? 탕 모르가나야? 좋다. 저거 상대 닿지 않으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탕 모르가나. 탕 모르가나 마나가 좀 딸려가지고 알아서 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탕 모르가 잔나 좋습니다. 잔나 좋아요. 잔나 좋아요. 아름답다. 잔나 좋고, 일단, 우리 편은 다섯 명이 이길 의지가 확실히 있어요. 이길 의지가 확실히 있고, 저쪽도 뭐 이길 의지가 있는 조합이긴 합니다. 탑 보러가. AP가 좀 많거든요. AP가 좀 많기 때문에, 요거는, AP가 많으면 워익은 뭘 가면 됩니까? 마방이 붙은 템을 가면 되죠. 마방이 붙은 템 중에 좋은 템이 뭐가 있죠? 바로 마법사의 최후. 좋습니다. 자, 이제 은밀한 개인 교습까지 약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2시에 LCS,
나이스 게임 TV가 올해도 LCS는 중계를 해드립니다. 사실은 미리 좀 발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좀 늦게 발표해드린 점은 사과드리겠고 뭐. 그래서 뭐 LCS 하면은 사실은 에스퍼란자 아니겠어요? 에스퍼란자가 요것만 LCS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해설은 테디스틱이 하는데 여러분들 테디스틱이 글쎄 잘하면은 좋겠는데 못하면 빨리 바꿔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테디스틱도 많이 일단은 둘은 이제 LCS만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설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연락 주십시오. 강키가 코치가 되고 뭐 조이록도 중국 가는 바람에 아 힘드네. 강민 미나 놀면 뭐하니? 아 강민이는 몸값이 너무 비싸. 내가 민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야, 이제는 챔스도 안 하는데, 이제 너도 이제 B급 아니냐. 몸값 낮춰라. 형, 저 아직 몸값 낮추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랬는데. B급 강민, 요즘 잘 나갑니다. B급 강민 잘 나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온게임넷에 출연한다는 이유로 다른데 사실은 출연을 못했는데 요즘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면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레이디스 배틀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야 미니가 들어가니까 훨 낫더라. 그지? 그지 않아? 미니가 들어가니까 훨 낫더라. 레이디스 배틀 미니가 해설하는 게 질이 훅 올라갔습니다. 아, 훅 올라갔어. 그렇게 챔피언스, 챔스에서는, 롤 챔스에서는 까였지만, 그래도, 예, 그만한 해설이 없다. 그만한 해설이 없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게임 들어갑니다. 그 화면이 왜 이렇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지? 내 자리에 살 걸. 오, 죽지만 않으면 캐리할게요. 자, 그러면 저도 6렙 빠르게 찍겠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가정 조심? 까면 되지 뭐. 안 나가.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 텐데. 얘들아. 잔나가 좀 아니 여기 와드리 좀 깔아주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와놀 뭐 인베가 좋은 조합은 아닌데 봐줘야죠. 잔나 너 따위 화살하면 끝이다. 여기서 괜찮아? 끝을 보자. 아 이 키보드가 좀
어이구, 초반부터 뭐 강력하네요. 오. 분위기 좋습니다. 이게 좋아요. 저쪽 정글이 이신. 이신이면 바로 달리죠. 혹시 모르니까. 뭐야, 부들부들거려. 바로 여기다 쓰지 않고 주식기한테 쓸게요. 둘에 찍고 스턴을 주니까 이제 좀 돕니다. 이제 계속 일단 리신이 갱을 갈 때가 지금 탑, 미드 한번 볼까요? 짠, 집에 가서 템을 사봅시다. 빨강 템. 석구병에 샤브루.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그리고 골렘 쪽으로 다시 달려서 한 바퀴 딱 돌면은 6레벨이 되지 않을까. 근데 탑 쪽에 이제 와드가 지어졌으니까 골렘을 먹고 탑 쪽에 와딩을 해주고 가도록 하죠. 미신이 갱을 안 가요? 한 번도 안 보였어? 와드 했네요. 그럼 미드 쪽에 미신이 초반 갱을 하고 뭐 6렙 갱을 하려고 그러나? 미신이 바텀에 왔는데 재미 못 봤고요. 탑 안전하고 그러면서 리신 본 딱 해주고 탑은 계속 푸시하면 되고요. 끝을 보자. 레벨 강타를 스택을 이 스택을 싸면은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 텐데. 이거 잡으면 6레벨 될까요? 6레벨 되면 대박인데. 6레벨 되면 타이밍 대박인데요. 안 되겠지? 아, 여기에 와드가. 아.
와드라에서 와드를 지워놓죠. 난 굶주렸다. 지워놓고 여기 와드 하나 깔아주고 기둥 꿀이죠. 기둥 하나 씌워주고 나이스 솔킬. 이런 거 꿀이고요. 자 불러 드세요, 제이스. 안 무거? 내가 먹고 캔 가야겠다. 갑니다. 놓치네요. 자.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적을 처치했어. 아이고. 아들이 타냈습니다. 얘가 잡죠. 510. 먹고 이거 먹어. 아 귀찮다. 먹지 말지. 자, 이러면. 일단 천 이거 잡고 신발까지 미드도 좋고 지금 라인을 다 이기고 있어서 이거는 뭐 거의 필승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걸 사고 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자, 어떻게 갈까요? 잘 풀리고 있으니 일단 돕시다. 다 당겨져 있고 먹고 탑을 한번 들러보고 어쨌든 미신이 뭐 지금 하는 게 없으니까. 안 나가 이쪽으로 와서 좋아서 미신 네. 이렇게 됐으면 잔 이쪽으로 갔으면 바루스 궁이죠. 바루스 궁과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루스 궁 일 좋았죠? 좋고요. 일 없었으면 죽었는데 살려줬네요. 어쨌든 돌면 됩니다 이제. 쭉쭉 돌면 돼요. 미드 쪽에 와드. 미드 아리도 좀 상태가 그닥 좋지 않고
아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로밍을 갈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35초 9, 7레벨. 리신이 뭐가 하지? 시간이다. 76 더블 킬도 없고요. 뭐 완벽한 정글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깔끔합니다. 늪.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나 더 밀어. 자, 용이 얼마인지 1분 50초. 글로 주고 먹고 먹고 집 갔다 용 가면 돼요. 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누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다 왔네. 다 왔어. 다 왔어. 탑, 미드, 뭐. 다 왔네요. 뭐 죄송할 건 없죠. 다 왔으니까.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더 많은 걸 넣고, 50초. 집 가면. 하죠 뭐. 그리고 다 용이 나와요. 정확하죠? 모르가나도 집 가고 용 타이밍을 모르니까 집을 가는 거죠. 탑 밀리고 뭐 깔끔한 운영.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번 시즌에 막판에 실버 간 이유를 아시잖아요. 먹고 살라고 한 거야. 먹고 살라고. 먹고 살기 힘들어. 야! 아, 잤나, 이, 야! 너 뭐 하는 놈이냐? 아니, 잤나, 저거, 정, 왜 와가지고, 저거, 진짜? 아, 저를 처치했습니다. 당겨, 당겨. 놀지 말고 먹어, 일로 와. 일로 와, 먹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뭐하는 거야? 아군을 당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자, 딸피의 유혹. 딸피의 유혹.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 없어도 먹을 수 있어, 니들. 너희들이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강타를 쓰러 가주지. 926, 600, 어이구,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어이구. 어이, 좋구요, 좋구요. 잔나 매장이 좋지.
1500골드요? 사나이라면 일시불이지. 자, 갑시다. 만화가 없는데, 제이스가? 제이스 만화 없으니까 집 가는 게 맞고. 시야가 조금 안 좋아. 시야가 조금 좋지가 않아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치, 시야가 좋지 않다 내가 얘기를 했지. 시야가 좋지 않아. 재밌을 텐데. 그럼 아군이 밀어. 당했습니다. 그럼 밀어, 이쪽으로 밀어, 밀어. 쭉쭉 밀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이스가 시간 끌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가. 제이스가 시간 끌면 하나 더 가, 하나 더 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니, 아니, 일로. 그래, 가자, 가지마, 가지마. 학살 중. 어이구, 이거 제이스 또 이겼어? 가자. 블랙시드 좀 빼봐. 맺혀 날뛰고 있습니다. 아이고. 적에게 에헤이, 하필이면 거기에 터렛에 맞았네. 까비, 까비. 아. 다시. 약간 오버했네요. 잤나 봐. 근데 제 시야가 우리가 좀 어딨냐? 홈카드도 하나 사줍니다. 맞죠? 21스택 나쁘지 않아요? 스플로 나왔고 여기서 끝을 보자. 일단은 뭐 무조건 벤시의 장마 가지면 되겠네. 아무 생각 없이. 11레벨 쿵 2레벨 용이 2분 15초 우히 좋네. 그렇지 좋았어. 좋구만요. 20초.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 이걸 먹겠어. 설마! 아, 아니, 먹었지? 아, 좋구요. 용이 3초. 바로 먹으면 되고. 사냥할 시간이다. 뭐 완벽한 어떤 정글의 정글러의 어떤 완벽한 플레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나? 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니들이 보면 밀어. 그냥 스택 쌓게 그냥 계속 하면서 스택 쌓고. 제압되었습니다. 저건 주면 돼요. 안 줄 수 있나요? 안 줘도 되면 대박. 안 줘도 되면 대박. 35 스택입니다. 계속 갑니다. 사냥할 시간이다. 아, 얼건 나왔나요, 이즈가? 아, 얼건. 얼건이 나와. 내가 물어버리면 되니까. 다르반 약간 무리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역시. 느낌적인 느낌은 역시 뭐, 스피니에 가면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마방을 갑니다. 37세 13레벨, 리신이 10레벨. 그래서 정글 차이가 좀 많이 났죠. 그리고 스택이 쌓을 게 없을 때는 바위개. 바위개. 먹고 바텀을 이어주고. 아리, 대파가 나왔네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쵸, 자르반이 밀고 있으니까. 갑시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이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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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정렬까지. 아야! 아니 죽었네. 적에게 빠졌습니다. 무리했네요. 먼저 빠졌어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 오다가 또 죽어. 아이고. 와, 너무 세다. 땅땅땅. 그니까 니네 나오면 죽어. 거기 있어야 돼. 이건 또 뭘 가느냐? 봅시다. 이신 없고 아리 대파. 우리가 다 좋으냐? 난도 불길이. 체력템 가면 되겠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걸 가고 싶은데? 학살 중입니다. 이걸 갈까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죠. 아군 당해도 뭐 괜찮습니다. 와드 3개 안 정도 사주고. 2분 46초.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 팬들이 전장의 화신. 이거 먹고 자르만 씨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45스택입니다. 포시. 그러면 70 지금 추가됩니다. 추댐. 46. 바에게 먹으면 47. 저희가 먹으면 여기서 아 얘네들 모였을 때 욕 먹는 건 좀 아깝다. 먹으면 되죠. 4스택 용 먹으면서 상대 보수로 시야도 시선 끌어주면 저는 탑으로 완벽한 운영이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퇴직하고 모르가는 저는 여기서 크고요. 가슴을 저도 무리할 필요 없이 좀 빼면서 스택을 쌓아줍니다. 모이는 거면 자르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르반이 지금 계속 따로 놀아서 그렇죠? 역시 자르반 모여 해놓고 혼자 너무 신나가지고 역시 그렇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끝났죠. 보탑을 파괴. 53스택. 깔끔합니다. 승리. 배치고사 2연승. 아, 아, 나 이거 뭐 너무 잘하네. 팀도 팀 운이 일단 좋았고요. 네, 팀 운이 일단 좋았고, 아, 사퀴 리데스 칠어씨. 네. 팀 운이 일단 좋았죠. 네, 팀 운이 일단 좋았. 자르반이 잘했고, 제이스 자르반이 잘했고. 다 잘해. 다 라인이 이겼으니까 뭐 저는 이제 딜이 막 박히는. 아 여러분들의 배치고사도 아, 좋은 운이 많이 따르기를 좋은 운이 따르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예.
다 이겨도 실버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실버면 어떻고 골드면 어떻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 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버면 어떻고 골드면 어떻고. 시간이 애매하게 나갔으니까 지뢰찾기라는데 지뢰찾기 또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또 지뢰찾기. 지뢰찾기 어디 갔지? 에이. 예, 일로 가서 괜찮습니다. 풍월량한테 안 까이려면 하는데 사실은 풍월량하고 저는 이미 벌써 그 멸망전에서 1대1 라인전 우르고가 하이머딩거로 해가지고 제가 또 벌써 발라 먹었기 때문에 크게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아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저는 뭐 비묘님 별풍선 100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비묘님 감사합니다. 집으로 꿀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집으로 꿀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뭐 지뢰찾기 지뢰찾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뢰찾기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요. 아, 스타트 좋고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항상 방심은 금물이다. 예,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또 깔끔하게 또 클리어하는 걸 또 보여드려야 되겠다.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에서 이런 데서 터지면 안 되는데 3 2 요거 아니고 2 둘 중에 하나면 얘는 아니죠. 2 좋지가 않네요. 아까 걸로 왔는데 5, 3, 2, 아니고, 1, 3, 4, 2. 이렇게는 맞고, 4,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얘는 맞고요. 넘어가 볼까요? 여기 둘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얘는 아니죠. 그럼 이렇게 맞겠고. 그쵸? 어렵지 않아요? 4, 2, 4, 3, 1, 3, 가고, 2, 이렇게 가고, 둘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얘는, 잠깐만. 이렇게는 아니죠. 이렇게는 아니고, 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도 아니죠. 그러면, 네, 알았어요. 여기, 요렇게. 요렇게고. 어려운디? 오, 하나, 둘, 셋. 네. 찍어야 되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둘. 얘는 아니고 찍어야 되는 냄새가 솔솔 나는 부분 하지만 요렇게 좋지 않으면 요렇게 아 여기까지 좋은데 요렇게는 뭐 이렇게 맞죠. 하하
어려운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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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가 매우 귀찮은 상황입니다. 지금 9시 39분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2예요. 여기가 2죠.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2라는 것은 여기 중에 3개 중에 하나야. 3개 중에 하나입니다. 3개 중에 하나라는 건 요 둘 중에 하나, 얘는 무조건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 이렇게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왜긴 뭐야? 그런 줄 알지. 아, 요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풀 수는 있어요. 귀찮아서 그렇지. 둘 중에 하나면 얘는 아니고 얘는 요렇게 4, 5, 2, 5 하나면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4개가 맞춰졌고, 그러면 5개 맞춰질 여기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되고, 5가 되려면은 얘가 풀리고, 4, 2, 1, 1, 1, 그죠? 2, 4, 3, 2, 1, 1, 3, 1, 요렇게. 아, 잘하네요. 그죠? 뭐, 못하는 게 없는 홀스, 뭐. 위대하다. 3, 둘 중에 하나면 얘는 맞고, 그 다음에 얘는, 아, 여기 찍어야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 여기 찍어야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확 오는데, 하나, 둘. 자. 여기서, 2, 여기 두 개일 수 없으니, 이건 이제 14개가 남았고, 두 개. 요 셋 중에 하나야? 요 셋 중에 하나? 아, 이거 짜증나네? 만약에 이거라면, 이게 아닐 수 있는데, 이거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은 말이 돼요. 그죠? 아, 이게 아니고, 이거라면? 아니지. 이거라면 얘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성립이 안 되네. 얘는 아니네요.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면은 얘는 무조건. 네, 이렇게 맞죠. 자, 얘는 무조건이에요. 요 둘 중에 하나인 거고. 하지만 달라진 건 없다. 아직까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도 찍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모양학이 등장할 때가 됐는데, 모양학이 등장할 때가 됐어요. 여기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아무래도 요거가 냄새가 아주 취하게 나거든요. 요거가 냄새가 아주 취하게 나는 겁니다. 취하게! 아! 사실은 방송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은밀한 개인 교습. 오늘 누구 나옵니까? 은밀해서 누구 나옵니까? 바로 그분! 헬퍼. 아발란체 헬퍼 아닌가요? 아발란체 헬퍼? 그렇죠. 바로 그분이 등장합니다. 이번 챌린저스 코리아에 나오니?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미래가 촉망되는 바로 그분, 아발란체 헬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치고사 2연승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치고사는 지금 똥망입니까?
흥하고 있습니까? 뭐 보나마나 망하고 있겠지. 저는 2연승 중입니다. 앞으로 이제 뭐 8게임 정도면 천천히 한 게임 한 게임. 저는 뭐 브론즈든 실버든 골드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 실력은 어차피 그대로라는 거기 때문에 뭐 8연패를 하든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은밀한 개인 교수 미어지는 아발란치 헬퍼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